지난 영상에 이어서 구글 설문을 기능을 설명드릴 텐데요. 섹션 추가하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섹션을 추가한다는 것은 여러 페이지를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설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게 우리의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구글 설문이었고요. 대충 뭐 만든 거니까 이 내용 자체는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능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섹션을 나누지 않으면 이 모든 질문들이 한 페이지에 다 있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페이지를 나누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단순히 페이지만 나눌 뿐만 아니라 응답에 따라서 다른 페이지로, 다른 섹션으로 이동할 수 있게 서로 다른 경로를 할 필요성이 생기겠죠. 가끔 보면은 필요 없는 질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거를 위해서는 섹션 추가 기능이 필요합니다. 일단 페이지를 나누는 방법, 그래서 섹션을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이름을 지금 택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여기서 섹션 추가를 이제 누르면 바로 그 아래에 새로운 페이지가 생기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섹션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그 이름 밑에 이렇게 섹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목은 없는 섹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제목을 정하도록 하죠. 그냥 밑에 도시야경이라고 되어 있으면 도시야경이라고 그냥 대충 할게요. 도시야경이라고 하고, 자, 일단 섹션이 정해졌고 그 아래의 내용들이 이제 이 섹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특이하게도 이중 이 섹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영어식 표현이라서 좀 우리말로는 좀 어색한데, 지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에 맨 위에는 이중 1섹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지금 섹션이 두 개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두 개의 섹션 중에 첫 번째 섹션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두개 중에 두 번째 섹션이라는 거죠. 다시 또 여기서 새로운 또 섹션을 나눌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 질문 아니 여기서 할까요? 이 질문 바로 다음에 한번 새로운 섹션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3중 3섹션이라고 또 생각이 또 뜨죠, 그죠? 네. 뭐, 원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로 여기다가 뭐, 이 밑에 다음 또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섹션을 또 추가해서 4중 4섹션,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음식,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전부 4개의 섹션이 생겼고요. 이것이 이제 실제 설문으로 이걸 제시하면 첫 번째 섹션이 먼저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맞춰지면 여기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 이렇게 해서 이 섹션이 끝나면 다음 섹션, 즉 4중 2 섹션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거를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섹션으로 넘어갈 수할 수도 있고, 아예 제출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한 다음에는 어느 섹션으로 이동하고, 또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또 어느 섹션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보통은 뭐 차례차례로 진행된다면 다음 섹션을 진행하기 또 여기도 또 다음 섹션 진행하기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또 섹션마다 또 다르게 설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섹션을 지정해 주는 것이고요. 자, 근데 아마 더 궁금한 건, 일단 짐작하셨겠지만 어떤 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섹션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그죠?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좋아요, 싫어요로 한번 객관식 질문으로 바꿔서 여기를
차트를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바꾸고 이 대답을 예와 그다음에 아니오로 합시다. 바로 자동으로 그냥 엔터만 눌렀는데 이걸 인식하고 아니오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추가할 수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엔터를 눌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고 역시 또 지우면 되고 또뭐 이것도 아니다라는 걸 주기 위해서 뭐 기타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타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단순하게 예, 아니오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에 따라서 다른 경로로 이동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대답하는 경우에는 이 3섹션으로 이동하게, 또 아디어로 대답할 수 있는 4섹션 이동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일단 이거는 필수로 지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항상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자꾸 눌러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특히 여기서 발견을 못 하시면 여기 3개의 점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누르면 일단 설명이라는 게 있고 뭐 설명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 옵션을 무작위로 섞기라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예, 아니오를 또 그거 말고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다면 이걸 무작위로 섞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 이겁니다. 바로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을 택하는 거죠. 자, 이걸 택하게 되면 예를 대답했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런 선택지가 뜨는 거죠. 예를 선택한 경우에는 4중 3섹션, 즉 원하는 시간, 3섹션, 원하는 시간 이동하게 하라. 그 다음에 아니오를 택한 경우는 4중 4섹션, 즉 음식으로 이동하게 해라. 뭐 지금 말은 안 맞지만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를 대답한 경우 1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아니오를 대답하는 경우 1로 이동하게 된다는 뜻인 거죠. 아시겠죠? 이해가 됐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준비가 됐다고 미리 보기는 지난 비디오에서 알려주셨죠? 내가 먼저 응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는 거죠. 자, 미리 보기를 눌러서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면 똑같은 거고요. 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지난번하고 지난번에는 모든 질문이 한 페이지에 다 나왔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섹션이 먼저 등장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네 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라는 이런 진행 상황이 표시되는 게 보이겠죠? 다음으로 넘어갈 테고. 자, 그래서 이메일 주소로 한번 해봅시다. 자,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대충 여기서는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대충 아무거나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섹션으로 이동을 누르면, 자, 이렇게 또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시 야경이 나오고, 자, 이제 기억하시죠? 여기서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하네요. 좋아하나요? 그래서 여기서 예라고 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아마 아니라고 한번 해보죠. 아니요라고 했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지정한 대로 바로 3페이지를 넘어서 4페이지 넘지, 진행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죠? 다음을 누르면, 바로 4페이지로 왔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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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중 4페이지 넘어온 것이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마찬가지로 또 제출을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다시 이거는 지우고 원래 들어가면 다 이번에는 새로운 응답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응답이 두 개라고 뜨는 거죠. 다시 응답에 가서 보면 이번에는 두 개의 이메일 주소가 떴고요. 역시 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리면, 이제, 원래는 다른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까,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습 삼아 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응답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세 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 점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뜨는데, 나중에 더 추가적인 비디오에서 이 스프레드시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대충 이것만 보셔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응답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네요. CSV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엑셀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말합니다. 별도의 파일이 필요하시면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인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모든 응답 삭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응답이 필요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삭제를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답 두 개가 있지만 의미 없는 응답이잖아. 내가 대답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모든 응답 삭제라고 클릭을 하시면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확인이 물어보겠죠. 취소할 수 없다고 뜨고요. 하지만 이미 스프레드시트에 보내는 응답 삭제되지 않습니다라고 뜨어 있죠. 이게 여기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여기 이 기본 화면에 여기 응답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이제 사라졌죠. 이제 응답 연결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스프레드시트 파일 지난번 영상에서 그 연결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자, 이 파일에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쌓였죠. 근데 이 기록이 필요 없잖아요. 새로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이거를 두개 클릭하셔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그죠? 이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이게 그냥 아예 삭제해 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데이터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체를 다 그러면 삭제를 해 버리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새로운 답변이 왔을 때는 자, 여기서도 새로 시작되는 거고, 연결된 스프레드시트에도 이제 새로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증도 다 됐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이해되셨죠? 자, 감사합니다.